안녕하세요. 신자오 화입니다. 지난 수업에 베트남어 인칭은 언제 쓰고 호칭은 언제 쓰는지 배워봤습니다. 오늘은 호칭으로 너, 나 어떻게 말하는지 배워보겠습니다. 그림으로 볼게요. 여기 휘라는 40대 남성이 있어요. 휘는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살고 있어요. 휘의 아들이 휘한테 아버지라고 하고 있고, 휘 아버지가 휘에게 자식아라고 하고 있어요. 이거는 한국말과 좀 비슷하네요. 하지만 여기서부터 잘 보셔야 돼요. 정말 잘 보셔야 돼요. 여기 휘는 아들에게 나, 내가 이렇게 하지 않고 아버지, 아버지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베트남 사람은 자기를 가리킬 때도 인칭은 쓰지 않고 호칭은 쓰는 거예요. 그렇다면 휘는 아버지에게 제가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할까요? 맞습니다. 자식이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베트남 사람은 가족 호칭은 인칭으로 쓰니까 가족 호칭은 열심히 배워야 돼요. 그런데 나랑 대화하는 사람이 두 명이면 어떻게 할까요? 여기 아버지와 작은 아버지가 있어요. 하나보다 나이가 많은 윗사람이네요. 이때는 가장 나이가 많은 가장 윗사람인 아버지의 기준으로 나를 부르면 돼요. 자식이라고 하면 되죠? 다음 상황을 볼게요. 여기 휘의 친구와 친구의 아들이 있어요. 한 명은 휘와 동갑이고 한 명은 아랫사람이에요. 이런 경우는 역시 가장 윗사람인 휘의 친구를 기준으로 불러주면 돼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친구들끼리면 인칭은 쓴다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래서 여기 내가라고 하면 돼요. 마지막 경우를 볼게요. 여기 동생과 조카가 있어요. 다 휘보다 아랫사람이네요. 이런 경우에서는 가장 아랫사람인 조카를 기준으로 불러줘요. 조카한테는 휘가 작은 아버지니까 작은 아버지가 이렇게 불러. 자, 그럼 다음 상황을 통해서 가족 호칭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노란색 사람이 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 앞에서 할아버지가 있어요. 할아버지를 보고 당신 이렇게 안 하고 할아버지 옹이라고 해요. 할아버지도 나한테 내가 그렇게 안 하고 할아버지가 옹이라고 해요. 할머니 마, 큰아버지 막, 큰어머니 막, 손자 자오, 조카도 자오입니다. 작은아버지 주, 작은고모 꼬, 오빠, 형, 앵, 누나, 언니, 치, 동생, 애미라고 해요. 작은 고모 꼬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작은 고모, 숙모, 아가씨, 많은 여성들에게 꼬라고 할수 있어요. 오늘은 베트남어 가족 호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베트남어는 인칭보다 가족 호칭은 더 많이 사용하니까 꼭 외우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따비앗!